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모든 것을 팔아야 사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은행 제도, 예금 제도가 건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보화를 숨겨놓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2011년 우리나라 김대에서 도박꾼이 도박으로 벌은 불이한 돈을 마늘밭에 숨겨놓았다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종종 불이한 돈 혹은 은행을 믿지 못하는 졸부들이 뒷마당에 땅을 파고 돈을 숨겨놓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보면 어떤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보물이 든 상자를 발견하고 몰래 숨겨놓았다가 그 밭을 모든 소유를 털어 산 후에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 당시에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보화를 신고하지도 않고 몰래 자기 것으로 인마이 포켓하는 것은 엄청난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소장농의 불의한 취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발견과 모든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보물을 획득했던 모험심 그리고 그로 인한 부유함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 비유의 포인트로 삼으셨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사람은 전직이 세리였으므로 유난히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보화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이 비유가 기록되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비유를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듣지 못했을까요? 만일 마태라는 사람만 보화에 대해 기억이 있었다면 세리장으로서 불의하게 취득한 자신의 재산 처리 문제에 매우 곤혹스러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 여기서 이 비유는 도덕적 비난을 제외합니다. 여기서 보물을 밭에 감추어 둔 자는 누구인지 모르며 먼저 찾은다가 소유해도 무방하다 하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도덕적으로 옳으니 그런 일을 논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밭에는 보화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보화를 찾아내어 빛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보화의 가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그 진가를 알리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보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래전부터 숨겨진 보화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라면 누가 왜 땅속에 오랫동안 숨겨놓았을까요? 땅은 세상이며 숨겨놓은 자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의 비밀, 즉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밀, 이 비밀은 신비에 쌓여 감춰진 진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진 비밀이라고 말씀하시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역시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창세전부터 감춰놓으신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밭에 감춰진 보물이 바로 자신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너희 눈은 보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발견해서 그 진가를 확인해야 할 세상에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보화다. 하나님의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을 보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 보배는 감춰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 여기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로부터 이 세상에 감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태초의 빛으로 세상에 감춰두셨고 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는 낮과 빛이 없는 어두움을 밤이라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여기서 빛을 그리스도, 어두움을 사탄으로 나누신 것입니다. 빛이 비추는 곳에는 진리와 영광이 있고 빛이 없는 어둠에는 사탄의 세력, 죄와 타락과 범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탄에게 사로잡힌 세상에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춰진 보화로 또 진리로서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탄에게 사로잡힌 악한 마귀 영에 사로잡힌 영혼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진리 또 예수님이 하늘의 보화요 또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비추는 원초적인 빛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빛은 그리스도이며 어두움은 마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피로 이 세상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피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가죽옷을 지어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얻은 속죄 제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보물이었다. 어린 양의 피 안에 숨겨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제물로 피의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열납하셨는데 가인은 아벨처럼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피의 제물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피의 제물을 바치는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쳐 죽였죠. 가인같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밟아버립니다. 그러나 아벨은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세상에서는 선지자의 예언이 멸시당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숨겨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와 구원의 은혜와 거룩한 영광이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셨지만 아직까지도 사탄의 세력, 어둠과 불신앙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밭은 온 세상이지만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담는 구체적인 상자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상자, 보화상자, 보물상자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구약성경이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안에 깊이 숨겨져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때까지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모세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을 통해 그리스도를 계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할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땅 속에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불특정의 어떤 사람입니다. 정해진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누가 될지 몰라요. 이 사람은 밭주인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 사람은 이 밭을 세를 주면서 이 밭을 소작하는 소작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소작농은 땅을 임대받아 소작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서 살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땅을 소유하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능력이 없었고 하루하루 땅을 파며 한 끼 식량을 위해서 고통스럽게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은 그나마 자기가 싹스를 주고 얻은 그 밭을 열심히 괭이질을 하다가 무엇인가 쨍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땅을 파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보물상자인데 아주 오래된 묵은 보물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 언제 거기에 묻혔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된 보물상자 안에 오래된 묵은 금은 보화가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랬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꾀를 냈습니다. 만일 그 밭에서 보물상자를 발견했다는 사실이 주인에게 들려진다면 주인은 당장 와서 보화를 빼앗아갈 것이 뻔했으므로 소리소문 없이 다시 보물상자를 흙으로 덮어놓고 집에 가서 온 가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땅값을 마련해서 주인에게 무사히 그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소유를 팔고 사는 행위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팔고 산다는 것은 계속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동이라 그 말입니다. 감춰진 보화는 과거에 언젠가 감춰져 있었던 완료 분사형이지만 보화를 사는 행위는 현재형이다. 왜 주님은 팔고 사는 행위를 왜 현재형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셨을까요? 이 행위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비유의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행위, 동일한 사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형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즉 감춰진 보화는 한 번 캐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숨겨진 보화를 캐내어서 숨겨진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캐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야 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숨겨놓은 보물상자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이 세상에서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갈 때는 모든 것을 놓고 가며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저 뭘 해결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내가 거할 수 있는 집과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의복, 그저 육신을 위해서 물질을 해결하고 그리고 내가 죽게 되면은 모든 것을 놓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무엇과 같습니까?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소작농과 같습니다. 그가 황제라고 해도, 그가 재벌이라고 해도,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라고 해도, 그가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는 석학이라고 해도, 그가 영웅호걸이라 하더라도 결국 먹고 마시는 것, 의식주를 위해서 평생 식땀 흘리고 종로를 타다가 모든 것을 놓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불특정한 사람은 모든 인류, 우리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감춰진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질병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꿈과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이 사람은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시점보다 발견한 후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밭에서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어요. 와, 보물이다.
아무리 깜짝 놀라고 야, 횡재했다, 부르짖고 소리를 지른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림의 떡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했어도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가치는 세상에 있는 것과 아무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소유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뭐와 같습니까? 세상에 공자나 맹자나 또는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그런 사람들과 똑같다. 세상에 있는 것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했다는 뜻은 의도적으로 찾아서 발견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기치 않게, 불시에, 뜻밖에 발견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의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그렇게 계획하고 어떤 계획표를 짜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착착착 진행돼서 내가 어느 날 예수 믿게 되고 어느 날 내가 또 성도가 되고 내가 무슨 천국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냥 친구 따라 교회 수련회 갔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보고 혹은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고 어쩌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어쩌다가 예수님 믿고 교회 가서 나중에는 내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자신의 의지로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마치 밭을 일구는 소작농이 땅을 파다가 문득 딱딱한 보물상자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생각지 못한, 내가 예기치 못한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부르시고 그의 백성을 삼으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도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부류를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의도치 않게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정론,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예정론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택하셨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특히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살 만큼 보화의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 매우 특이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야 됩니다. 진리를 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보화를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집과 자기 집에 있는 재산과 의복과 심지어 먹는 양식까지 다 팔았을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춰진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살수 있는 밭이기 때문입니다.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은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화가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값이 나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도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